잘생겼네. 사람들 눈도 있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전처럼 낚시터로 부르세요. 너랑 나랑은 낚시밖에 할 게 없는 사이냐. 애비 늙어 이제 몸도 고장이 나고 밤새 낚시하는 것도 지치고. 다음엔 사우나 가자. 등 밀어줄게.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? 늘 그러고 싶었어. 너랑 네 형이랑 같이 낚시도 가고 사우나도 가고 늘 그러고 싶었다. 형이라는 호칭 좀 부담스럽네요. 전 어차피 회장님 보험이잖아요. 보험이라니? 적자 박문수 대표의 보험, 서자 최다비드. 너는 보험이 아니야.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보험으로 여기겠어.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. 너나 네 엄마나. 하, 말도 안 돼. 엄마를 지킨 거라고요? 죄송합니다. 먼저 일어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올해 크리스마스 공연은 이렇게 야외에서 하니까 되게 춥네요, 그죠? 그럼 얼른 첫 번째 곡 들려드릴게요. 오빠, 미안해요. 엄청 후회할 것 같아요. 오빠랑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는 게 꿈이었는데 이렇게 놓치고 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요. 근데 최 팀장님이랑 한 약속은 지켜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미안해요, 오빠. 여러분, 슬슬 배고프죠? 네, 배고파요!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. 이 곡은 제가 이 곡은 제가 만들었어요. 처음으로 사랑 노래 만들어 봤어요. 왜냐면 제가 사랑에 빠졌거든요. 이 곡을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한 여자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. 여전히 난 네 곁에 머무.